여러분, 여긴 어디냐면 이렇게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 제가 왜 왔냐, 저 오늘 놀러가요 여러분. 이번에 여름 룩북을 요청해준 귀동이들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맨날 못 찍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휴가 시즌 룩들을 하나하나 다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첫째 날 출국 룩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나시를 입어봤습니다. 나시가 입어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나시랑 전신샷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시에다가 이 귀여운 가방까지 약간 포인트예요. 되게 뭔가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여는 건데, 갑자기 What's in my bag? 유심히 있고요. 지갑이 있고. 엄마, 근데 여권 챙겼어? 근데 진짜 많이 들어가요. 약간 여기 거치대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수납력이 좋아가지고 이거 가져왔고, 밑에는 그냥 이렇게 뭔가 시원해 보이는 스티치, 그리고 신발은 골든구스. 이렇게 입었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여름인데 제가 가는 취리도 완전 더운 여름이거든요. 33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었어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2일차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오늘은 뭔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 많이 돌아다닐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츠를 신어놨어요. 뭔가 많이 걷지 않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부츠를 신고 이 갈색 바지에다가 연두색 니트까지 이렇게 매쳤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바로 인간 스위스다 이런 느낌. 어때요? 이게 딱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3일차입니다 3일차이고 저는 오늘 체르마트에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블랙 반팔티에다가 이렇게 긴 롱 스커트를 입었어요. 멀리서 보여줘야지. 짜잔! 포인트는 이 신발이에요. 어때요? 완전 귀엽죠? 그래가지고 완전 무난한 옷에다가 이렇게 귀여운 신발까지. 이 룩의 포인트는 바로 이 가방입니다. 저 이거 되게 좀 요만한 사이즈도 있는데 이 작은 사이즈를 이번에 선물을 받았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챙겨왔어요. 위아래 상하의 옷이 너무 단순하니까 신발이랑 이 가방에 포인트를 줬어요. 그러면은 착샷을 스위스 풍경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얄차 룩북은 어쩔 수 없이 이 융프라우에서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바벌 입어서 뭔가 이거는 약간 여름 룩북에 안 어울리는 룩이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늘 루트렌에 와가지고 입은 옷들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귀여운 테디베어 같은 곰돌이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귀여운 타비 슈즈를 신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여기 카페트가 웃긴 색깔이긴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타비를 신고 그에 어울리는 이런 이제 곰돌이 블라우스에다가 바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약간 여기에는 이 블라우스가 좀 방방하다 보니까 약간 허리를 좀 잡아주는 슬랙스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입고 그다음에 타비 슈즈까지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이 자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들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약간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귀엽게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따면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머리까지 따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거 두 개 더 있으면 조금 웃길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왜냐면 제가 하나로 따고 싶었는데 그럼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너무 밧줄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만 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 리기산을 갔다가 약간 피곤해가지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뭔가 옷을 갈아입고 싶어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떻게 입었냐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길래 이렇게 마리떼 반팔 입어줬어요. 약간 여기 이공모 보이세요? 짜잔! 바지는 이런 바지를 입어줬는데 약간 여기가 투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리게 입는 바지인데, 아 그리고 이렇게 뒷주머니 포인트까지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때요? 완전 시원해 보이죠? 아까 자기가 잘 안 보이길래 화장실로 왔는데 이런 나시에다가 바지는 이런 느낌의 투톤이거든요? 완전 귀엽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트임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바지고요. 약간 엉덩이 여름에는 역시 나시를 입어줘야지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갈아입고 나갈 겁니다. 오늘은 루체른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거 체크아웃하고 바르셀로나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좀 편안한 옷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티셔츠를 입어줬고요. 진짜 귀엽죠? 그리고 이 귀여운 티셔츠에 이 가방이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그냥 이렇게 회색 슬랙스를 입어줬고요. 그래서 오늘의 룩을 이렇게 보여주면 완전 빵실빵실한 룩이에요. 이것도 되게 이렇게 빵실빵실하고 그다음에 이 가방도 뭔가 빵실빵실해서 되게 시원해 보이는 그런 룩입니다. 짠 여러분, 저는 숙소에서 오늘 좀 쉬다가 급 마트에 가는 룩입니다. 어때요? 이 바지는 진짜 시원하게 제가 잘 입는 맨날 그 바지이고 여기다가 이런 셔링이 들어간 나시를 이렇게 입어줬어요. 귀엽죠 이거? 그리고 이것도 완전 시원한 바스락 재질, 바스락 재질, 그리고 바스락 재질까지. 여기도 리본이 있고, 여기도 리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리본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리본을 잠시 숨겨뒀고 이렇게만 내보냈습니다. 뭔가 이게 셔링을 여기 끝까지 쭉 매면은 이렇게 뭔가 좀 배를 보이게 연출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무난하게 연출할 수도 있는데요. 이 셔링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전혀 이 그레이색이 밋밋하지도 않고 되게 예쁘게 연출이 됩니다. 짠 여러분,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오늘 2일차입니다. 2일차 여행이고 오늘은 약간 이런 식으로 입어봤어요. 컨셉은 포인트는 바로 이 올리브 타투 스티커입니다. 왜냐면 여기 올리브가 유명하기 때문에 약간 올리브 이렇게 붙여줬고 이렇게 입어줬어요. 그래서 약간 도도 느낌이라가지고 이렇게 생머리를 해줬고 그러니까 이따가 만약에 선글라스가 필요하면 이렇게 힙한 이렇게 힙한 선글라스 찾으면은 어때요? 멋지죠? 이렇게 갈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래가지고 뭔가 오늘 약간 얼굴이 어제 하먹먹고 져서 부어서 이렇게 되긴 했는데 룩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모습, 뒷모습 짠 여러분, 저는 누가 봐도 낮잠 자고 일어나는 사람 목소리죠?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몬주익 분수쇼 보러 가려고 이렇게 옷을 환복했어요. 뭔가 이 모자에 되게 화려한 게 많아가지고 화려한 느낌이잖아요. 베레모 자체도 화려한데 이런 브런치까지 달아줘서 완벽하게 포인트를 줘버려서 이 룩에는 약간 그냥 힘을 빼고 이렇게 무난하게 가려고 합니다. 이 나시가 근데 무난해 보이는데 은근 되게 예쁘고 약간 그냥 브래지어 속옷이랑 같이 입을 수 있어서 편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여기도 되게 아방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룩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벙커에 가려고 합니다. 벙커에 가려고 약간 옷을 환복하고 나왔는데요. 이 옷이 약간은 이렇게 오프숄더다 보니까 활동할 때는 좀 불편한 거예요. 갖고 못 입다가 약간 벙커만 갔다 올 거니까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이게 은근 뭔가 니트 재질이고 그래가지고 입기도 되게 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벙커에 갈 겁니다. 어때요?
짜잔, 여러분 오늘은 바르셀로나에서 거의 마지막 여행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진짜 뭐 입을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원래 뭔가 겹친 옷을 입고 싶진 않았는데 약간 오늘의 일정이 조금 덥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바지를 꼭 입어줘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입다 보니까 이 위에 어울리는 상의를 매치하기가 약간 고민이 컸는데 화이트를 매치할지 완전히 이런 컬러를 매치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컬러로 화사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부상 자라빼까지 이렇게 입었어요.